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음,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음,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에서요. 맑은 고딕을 클릭하셔 갖고 휴먼 고딕을 선택합니다. 스크롤 바를 이용하셔서 글꼴을 찾을 수 있고요. 또는 위에다가 휴먼이라고 입력하시면 휴먼으로 시작하는 글꼴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글꼴 크기는 20으로 지정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A3부터 A4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D3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3부터 E4, F3부터 H3, I3부터 I4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하시면 떨어져 있는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A3부터 I4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요. 셀 스타일입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 클릭하신 다음 테마셀 스타일에서요, 강조색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색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부터 음, 24까지 선택을 합니다. 25부터 24. 그 다음, I5부터 I14를 선택합니다. 현재 순위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요. 순위 뒤에다가 위자를 표시해서 어,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고요. 숫자 뒤에 위를 표시하되 셀 값이 없을 경우 0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보통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사용하는데 샵은 숫자가 없을 때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0을 표시하겠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위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값 뒤에 위자가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1셀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대학교 도서 대출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메모 크기를 자동 크기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로 설정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14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의 글꼴의 굵은 상자 테두리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위쪽에 필드명을 뺀 나머지 첫번째 데이터 A4부터 J15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한 다음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 이하인 이란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수식을 입력하실 때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언어 점수가 있는 D4를 클릭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달라 D4로 바꿔 주시고 그 값이 작거나 같다 수리 점수가 있는 E4를 클릭하되 F4 F4 눌러서 달러 2 숫자 4로 바꿉니다.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보다 작거나 같은 이하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클릭합니다. 글꼴 색을 표준색, 표준 글꼴의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라고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검사 현황에서요, 검사 결과 네 번째 문자가요, 4 이하인 경우는 공백을, 나머지는 불량을 하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음, 만약에 커서를, 네 번째 문자를 하나 먼저 추출해 볼까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한 함수가 미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서 네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했더니 6이라고 나오고요. 아래 수식하면 7, 6 해서 데이터가 네 번째 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했습니다. 그 값이 4, 4 이하인 경우는 공백, 나머지는 불량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음, if 함수를 사용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추조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즈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음,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 q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E. 어, CHOOSE. 추주에는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고요, 숫자 첫 번째 값이 1이라면, 문제에서 1부터 4까지는 공백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심표 2도 큰따옴표 열고 닫고 심표 3도 큰따옴표 열고 닫고 심표를 합니다 그래서 4개까지는 심표 어, 작업을 하시고요 큰따옴표 열고 닫기를 1, 2, 3, 4, 1부터 4까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자 함수를 통해서 1, 2, 3, 4에 해당한 데이터만 공백 처리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 5부터 나머지 데이터는 이렇게 불량, 이렇게 오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iferror 함수를 사용해서 불량이라고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error 함수 이용하시고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에러가 있었다면 여기에 불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if error 함수가 없다면, c h o e 함수로도 충분히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if error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if error 함수도 같이 사용하셔가고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3셀의 급여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급여는, 지기액 데이터를 아래쪽 표의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두 번째 행에서 기본급의 값을 찾아서, 수당과 더해가지고 표시합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루커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3,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 H루커. 그 다음, 지기가 입력된 G3의 데이터를 아래쪽에 기본급표에 가서, 어, 기본급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 3 눌러서 절대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도하기 수당을 도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왼쪽에 있는 h3의 수당을 도해 하셔서 아래까지 수식은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실적점수, 연수점수, 평균이 75 이상이고, 그 다음 벌점이 10 미만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어, 쭉 앞에서부터 작성할까요? 26세 선택하시고요. 이퀄 if 만약에 요 만약에 조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if가로 열고요. 이거라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AND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AND 그 다음 실적 점수와 연수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Average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구와 누구의 평균, 실적과 연수, 그래서 C16부터 D16 선택하고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5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평균이 75 이상이고 다음 벌점이 10 미만, B16의 값이 작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승진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공백 처리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평수가 20평대에 해당 한 매매건수를 구하는데요. 함수는 countif countifs, 아니 sumif sumifs c o u n t i f 중에 어,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음, 매매건수 몇 건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countif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countifs가 아니라 countif라면 두 번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6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count, if, 가로 열시고요 평수가 입력된 h17부터 h25 e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신표,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주면, 가로 닫고 엔터 눌렀을 때, 20평보다, 2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9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전분 다안 돼요? 다 2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20평대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구해서 빼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구했던 이 코를 뺀 나머지를 범위정해서 컨트롤 C, 마이너스 컨트롤 V, 20 대신에 30으로 수정하고 엔터 누르시면 2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서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구해서 빼주면 순수한 20평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count if s가 있다면 함수 하나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보기에 count if s가 없으니까 두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데요. 음, 1, 2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D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콜, 순위부터 구해 볼까요? 랭크함수,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기록이 들어가는데, 전체 기록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쉼표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데, 보통은 점수가 높은 점수가 1등이면 내림차순인데요. 지금은 작은 값이 1등이라서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순위를 가지고 1등과 2등만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더티 29세 선택하고 이퀄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결승 진출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과 2등에만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다시 1번에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표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A3부터 E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는 A28 셀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담당자를 선택해서 보고서 필터, 지역을 선택해서 행레이블그 다음 값에다가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평균. 함수를 수정해야 되는데요. 합계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화면에서 좀 잘리네요. 갓필드 설정 가셔가지고요. 평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합계 판매 금액을 선택하셔서 갓필드 선,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고요.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피벗 스타일 보통 5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어,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보통에 갔을 때, 보통 5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피버 스타일 보통 5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부분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기 전에는 데이터를 정렬하셔야 되는데요. 학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클릭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셔서 윤곽선에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학년을 기준으로 그다음 평균과 학년별로 정보 검색과, 그 다음 홈페이지와 문서 편집과 그래픽, 프로그램 그래픽까지 총점은 빼겠습니다. 어, 정보 검색부터 그래픽까지의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사용한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예,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이제는 최대값을 구할 건데 기존에 선택된 거는 해제하시고요. 총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총점만 선택하되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를 해제해야만 조금 전에 평균도 나오고요, 최대값도 나오겠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평균과 최대값이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A3부터 G3까지 영역에 대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글꼴 색을 표준 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우기 색에 가셔서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색깔은 노랑, 글꼴 색깔은 파랑.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다면, 우린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육각형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I3부터 그 다음에 J5까지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서식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 홈에 가셔서요, 맞춤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시면 텍스트를 가운데에 배치할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재고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어, 지사슬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재고량은 전월 재고량 더하기 매입 수량 빼기, 판매량. D4 더하기 E4 빼기 F4를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음, 조금 전에 재고량을 구하는 매크로를 이제 그만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배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I7부터 I7부터 J9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어 텍스트를 재고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재고량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서 맞춤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매크로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이제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에서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 연두색이 있는 순이익은 차트에서 삭제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순위 계열을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합니다. 다음, 매출 금액 계열은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매출 금액은 어, 붉은색 계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꺾은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범례 범네 표시하시고요. 범례에 대한 글꼴이 범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이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굴림체 찾으시고요. 그 다음, 크기 12, 마우스 오른쪽에서 글꼴 크기 12로 지정하시고, 굵은 기울임꼴입니다. 굵게 한번, 기울임꼴 한번,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임꼴 지정합니다. 다음, 매출 금액 데이터 계열 중에서, 매출 금액은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영업 4팀을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서 값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체크,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에 대한 작업을, 어, 다섯 개, 서식을 지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